오늘의 요리 애호박 새우젓찌개와 명엽채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애호박 새우젓찌개는 먼저 애호박은 반달 썰고 감자는 얇게 썰어주세요.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감자를 넣어 볶다가 애호박,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멸치 밑국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팔팔 끓으면 새우젓, 홍고추,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애호박 새우젓찌개 완성! 명엽채 볶음은 우선 먹기 좋게 자른 명엽채에 식용유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물, 올리고당, 간장, 다진 마늘, 고추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명엽채를 넣어 볶아낸 뒤 양념장을 넣고 졸여주세요. 여기에 볶아둔 명엽채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참기름, 마요네즈,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명엽채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애호박 새우젓찌개와 명엽채 볶음으로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보세요. 다음 시간엔 칼칼한 국물 맛에 속이 확 풀리는 육개장과 향긋하고 아삭아삭한 돌미나리 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